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서영원의 주력 종목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장 주력 종목 카테고리 좀 압축을 해볼까요? 어떤 종목군일까요? 네, 오늘 첫 번째 종목은 CJ&M 하고요.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, 세 번째는 코스맥스, 네 번째는 초록빛 미디어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콘텐츠 관련한 기업이 두 가지 들어가 있고요. 또 화장품 OEM과 통신 장비주까지 고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제 통신 장비 굉장히 강했는데요.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더 오늘 집중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.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은 CJ&M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좀 말씀드렸던 종목도 합니다. CJ&M 같은 경우에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고 CJ오쇼핑이라는 홈쇼핑과 프로그램까지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어제 CJ&M에서 비전 스트림 행사를 온라인을 통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라이브 커머스 사업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콘텐츠 개발과 콘텐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었는데요. 최근 통신 3사와도 콘텐츠 공급과 인상에 따라 좀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CJ&M은 향후 5년간 5조 원의 콘텐츠 투자를 계획하면서 OTT 시장에서의 콘텐츠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성장성 높은 산업 자체에서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CJ&M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5G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인 서진 시스템입니다.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고요. 그다음 전기차 산업에서의 부품과 방산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5G 기지국 증설 자체가 좀 지연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초심이 좀 약해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흐름들은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.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을 93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개선세가 좀 나타나주면서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하는 흐름들까지도 전개됐습니다. 그렇다는 점에서 현재 바닥권에서 5G 관련된 종목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서진 시스템까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